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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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몸이 더 깊게 박혀가지고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 아, 수원이 형 일어나야 돼. 아, 유지야 제일세! 두 번째 탈락 부대는 유대유입니다. 결과는 아쉽게 나왔지만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니까 후회 하나 없습니다. 이번 사전 미션은 타이어 깃발 쟁탈전입니다. HID와 미 특수부대 707과 UDT가 대결합니다. 나이스! You got this. 나이스! 한 번 하면 못하게 못하면 돼, 진짜. 이건 진짜. 완벽하게 2대 1이다, 지금. 이 안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와. 진짜 개구리 같구나. V가 몸이 진짜 장난 아니다. 됐다, 됐다, 됐다! 왔다! 나이스! 나이스! 유지, 유지! 잡았다, 오케이! 원! 오케이! 에이샤! 아, 정성이 형 미쳤다. 마지막 라운드, 4대 4 깃발 쟁탈전. 누구랑부터도 이길 자신 있습니다. 최강의 특수부대를 가리는 팀 서바이벌 강철 부대. 올타임 레전드다운 명장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압도적인 두 최강자, 미 특수부대의 이한, 이한. UDT의 정종현. 정종현. 아, 대단합니다. 그 2연승이었죠, 우리. 네. 이한 2연승. 네. 박지훈 대원을, 와, 그걸로 타이어째 그냥 들어버렸어요. 강제로 스탠딩. 그 이한도 야. 이한이지만 저는 정종현 대원이 역시 추디티! 추디티! 정종현만 보여. 네, 참호를 그냥 지배해버리는 악어 같았어요, 정종현 대원님. 그렇죠, 힘이 그렇게 세지. 3연승을. 네. 그래서 이제 그 둘이 참호격투 결승전에서 붙게 되는데 아, 정말 뭐 저희도 너무 궁금한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엄청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참호격투 결승전은 이제 1대1 대결이 아니고 4대 4 깃발 쟁탈전이 되겠습니다. 팀전이다, 팀전. 아, 그리고 여기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4강 대진 결정권을 가져가게 이게 돼요. 이게 너무 세요. 너무 셉니다. 아, 한여름에 엄청 폭염이죠, 또. 너무 덥겠다. 타이어 깃발 쟁탈전을 통해 UDT 미 특수부대가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와. 참호격투 마지막 라운드는 4대 4 깃발 쟁탈전입니다. 4대 4 깃발 쟁탈전입니다. 4대 4. 4대 4야? 각 부대는 참호한 본인 진영 앞에 위치합니다. 상대 진영에 있는 깃발 두 개를 먼저 쟁탈하는 부대가 승리합니다. 이때 신체 일부가 참호 밖에 닿은 채 양발이 바닥에서 떨어지는 대우는 탈락합니다. 최종 승리한 부대는 4강 대진 결정권을 획득합니다. 힘만으로 어떻게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전략이 필요하죠. 전략에 따라서 한 방에 끝날 수도 있어요, 이게. The pit fight that we first did in the water was a little bit of a surprise. You know, we had just flown into Korea, so it was a little bit different. One of the stronger competitors in the competition. And then, you know, the guys on my team think that I'm the strongest in our group, at least. 확실히 좀 이한이 피지컬이 좀 강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또 이게 기술을 쓸 수 있는 이렇게 맨몸 룰로 바뀌면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대2 참호격투 때는 미 특수부대는 다 탈락했었죠. 아, 맞아요. 맞아요. 저는 탈락했었습니다. 와. 각 부대는 작전 회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I think we gotta look stronger than them. That's why you're saying a three-man like strong offense. And one flag really blocked, like really blocked. 깃발 하나를 포기하네요. 미군은 한 개만 방어한다? 그게 쉽지 않을 건데. We decided to play American football. So Jeff defending one flag, not both, just one. And Kaj and I holding on to our guys. Ian was gonna run. To go get the flags. 아, 이한이 공격수. 아, 쉽지 않다. 한 명이 무조건 한 명만 아웃시키면 그렇죠. 깔끔하게 한 명이
나머진 다 세 명 찾고 있고. 그냥 막 마크 느낌으로 한 명 쓰면 드드득 그 앞에 맞춰서 쳐야 되겠어. 저희의 작전은 일단 맨투맨이었습니다. 한 명을 탈락시키면 그 한 명이 나머지 깃발들을 쟁취를 하자. 그런 작전을 세웠습니다, 저희 팀이. 사람을 먼저 내보내느냐, 깃발을 먼저 뺏어오느냐. 두 팀이 전략이 완전 다르네. 네. 참호격투, 마지막 라운드. 전략이 다릅니다. 유대키는 맨투맨으로. 여기는 이제 이안이 공격수입니다. 깃발 쟁탈전 시작하겠습니다. 두 부대의 포메이션부터 다르죠. 일단 에이스들끼리 마주보고 있네요. 자, 역시 예, 정재현과 이안 대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이스 대결. 2연승 대 3연승이거든요. 어떻게 될까? 이안이 과연 힘을 또 보여줄 것인가? 1대1일 것 같아요. 와, 이거 진짜 모르겠다. I'm ready for some revenge against you guys because you beat us the first time. 어떤 뭐 상대든 그냥 좋다. 오. Before we even started, I knew that I was going to win that one. 야, 사자. 누구랑 붙어도 이길 자신 있습니다. 악어 정종현. 야, UDT와 미특수 부대. 야. 자, 시작됐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일단은 작전대로 1대1 상황을 만드는 UDT. 맨투맨 작전. 일단 1대1로 잡았어요. 자, 돌파 시도하는 이안, 정종현과 붙었습니다. 오! 와. 왕대왕이 붙었어. 자, 이안과 정종현. 와, 하체를 공략. 일단 낮게 잡는 게 유리하죠. 들어올리나요? 들린다, 들린다. 들어올리나요, 정종현? 야, 이 승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와. What I expected was for UDT go low on us, like I've said before, and then so once I did that, I pushed him pretty hard down. 이안 대원이 무작정 치고 나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제가 이제 이안 다리를 잡고 버텼습니다. 아, 네. 이안을 묶어놓는 네. 전략을. 정종현은 일단 이안을 막합니다. 제프가 지금. 제프가 지금 중앙 센터백 맨 뒤에서 자 깃발 방어 하나만 막기로 했어요. 하나는 버리기로 했고. 네. 김경배 제프. 자, 김경백이 치고 들어옵니다. 김경백. 자, 사이드 어택, 사이드 어택. 자, 사이드 어택, 사이드 어택. 김경백, 김경백. 제프, 김경백. 김경백. 뒤로 물러서는 제프. 뛰어, 깃발, 깃발. 저는 오른쪽 사이드에 있었는데 갑자기 카즈 팀장이 빠지면서 맨 뒤에 깃발을 방어하기 위한 제프 대원이 뒤에 한 명 남아있더라고요. 깃발 바로 뺏을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뛰어 깃발 바로 쏜다 김경백이 수비하기로 했다가 하지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꿔서 하나 획득 순간적으로 야 전략가 김경백 자 제프가 김경백 마크 한 개 뽑았다. 바로 보고해주네요. 한 개 뽑았다. 깃발 하나를 뽑았다. 우리 팀장의 목소리를 듣고, 오케이, 우리 승기 잡았구나. 한 개 뽑았다. 한 개 뽑았다. UDT가 깃발 하나 먼저 뽑았습니다. 이러면 특수부대 너무 위기인데요, 미 특수부대? 그러니까. 자, 윌과 이한준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한과 정종현. 그러니까. 북판에서 지금 둘이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눌러요. 이안 누릅니다. 이안이 누릅니다. 정종현 눌려요. 오히려 반대로 누르네. 들지 않고. 안 된다. 정현이 형 힘 빠졌다. 야, 괴력입니다. Once I saw how tired he really was, because I have a lot more strength, I knew that if I pushed on his neck, I could push him down. That was going to control his entire body. 눌리나 이게? 누르네, 오히려. 와, 목을 잡고 찍어 누르는 이안. 다리! 야, 여기서 동점 돼야 돼, 이거 빠지면 그냥 깃발입니다. 이거 빠지면 깃발이에요. 과연? 우와. 놓쳤다. 뒤로 빠집니다, 빠졌어. 아이고. 했다. 이안. 노마크. 갑니다, 이안. 안 돼. 하나 뽑았습니다.
동점이야, 동점, 동점. 잡았다, 이거. 세다, 세다. 아, 저 힘이. 머리를 잡고 눌러보니까 몸을 쓰기도 힘들었고, 약간 좀 끌려다니는 느낌이었어. 야, 정종현이 놓칩니다. 정종현을 상대로 깃발 하나 뽑았어요. 동점. 오. 어? 아, 카드, 카드. 제발. Because Jeff was occupied with one of the guys fighting, I unexpectedly had to defend the flag aggressively. 아, 그러네. 카드가 밀리고 있고 이정준이 깃발 뽑으러 갑니다. 전략 짠 대로만 되진 않을 거예요. 네. 그렇죠. 아, 밀다, 밀어. 저거 잘하면 내가 뽑을 수도 있겠다. 그때는 제가 버티는 작전보다는 이렇게 빨리 좀 빠져나와서 저 깃발 뽑겠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정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 힘으로 밀어붙여요! 자, 이제 다시 정종현이 막아섭니다. 시간싸움, 시간싸움! 자, 또, 아, 또 눌러, 또 눌러, 또 눌러! 안 돼, 안 돼. 목을 잡고 또 눌러요!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정종현! 저, 아, 속수무채! 정종현 속수무채! 오. 어머! 와. 거의 지금 악어 대 하마의 싸움 같아요. 네. 첫 번째 깃발을 빼앗기고 이제 이것만 어떻게든 막아보자. 우와. 와, 진짜 대단하다. So I knew he was exhausted, but I was surprised that he lined up with me. 오, 죽을 힘을 다해서 정종현 준비합니다. 오, 네. 안 돼, 카즈 깃발 봐, 형 형이. 오. 와, 이제 버텼어, 버텼어. 오, 다리로! 아, 카즈, 카즈! 바로 앞에요, 바로 앞에요! 야, 누가 먼저, 누가 먼저, 누가 먼저! 이한이냐, 이정준이냐! 진짜 악발이다, 와. 진짜 악어다. 자, 카즈도 끝까지! 카즈! 이한이냐! 이정준이냐! 아. 자, 누가 먼저 깃발을 뽑을까요? 하나씩 남았습니다. 뭐야? 어? 어, 뭐야? 끝났단 얘긴데? 어? 우와! 헐! 아, 정종현을 상대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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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마처럼 물러버리네, 그냥. 야, 이안 세네요. 우와. 와. So it was a good feeling to beat them in what they had previously beaten us as well. 오, 대박이다. I feel really happy that we're controlling our destiny and we're gonna get to pick what we want to do now. 저분 진짜 괴물이라니까. 진짜 미스테리다. 참호격투 왜 졌을까? 사기야. 그러니까 다 우리랑 똑같은 얘기가 이 얘기예요. 참호격투 왜 졌지 그때? 진짜 완전 적응했죠. 네, 완전 적응했어. 진짜 사기네. 근데 완전 적응했어. 제 근처에 또 깃발이 있었는데 그거에 손도 뻗어보지 못하고 경기가 끝났다는 게 많이 아쉬웠습니다. 좀 기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힘에서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걸까? 그냥 독하게 좀 마음 얻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좀 버틴다 이런 생각이 좀 안 좋았던 걸로 작용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미특수부대가 대진 결정권, 그리고 미션 선택권도 가져가게 됐습니다. 회사에서도 다들 놀랐습니다. 네. 미특수부대의 저력에. 아니, 지난번에 진짜 왜 졌을까? 그러니까 정종현도 예상 못했던 거예요. 이한이 이 정도일지 몰랐던 거죠. 야, 적응한 미 특수부대는 진짜 무섭다. 저력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기세가 너무 올라와서 미 특수부대가 해상 폭탄 제거 작전, 대테러 연합 작전, 참호 격투까지 파죽지세예요. 아, 이겼구나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미 특수부대 손에 모든 부대의 운명이 달렸습니다. 이건 사실상 결승 티켓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맞습니다. 와, 이거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네. 완전 유리하죠. 강력한 베네핏이 걸린 참호격투가 종료되었습니다. 최종 승리 부대는 미특수부대입니다. 야. 미특수부대는 4강 대진 결정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와, 거의 신의 손이네. I think there's an advantage to being able to choose which mission you do and who you compete against.
지금부터 4강 토너먼트 미션을 공개하겠습니다. 미션 중요해, 미션 중요해 이거. 자, 4강 토너먼트 준결승 어떻게 펼쳐지는지 확인합니다. 4강 토너먼트 첫 번째 미션은 아, 미션이 다르구나. 소탕 작전입니다. 하나는 소탕 작전. 미특수 부대도 너무 잘할 것 같은데 이거. 소탕 작전. 소탕 작전이라는 작전명을 딱 들었을 때 이거 누구랑 붙어도 이길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소탕이면 대한군 많겠는데. 아, 대한군 또 나가. In CQB, Titan missions are the bread and butter of American Special Forces, and so we like that kind of competition. We thought it was a great one to have. 4강 토너먼트 두 번째 미션은? 자, 두 번째 미션. 완전 다를 것 같아요, 둘 다. 보급 행군입니다. 보급 행군. 행군 힘들어. 벌써 힘들어. 벌써 힘들어. 보급 행군. 벌써 힘들어. 행군만큼은 정말 자신 있었기 때문에. 전술전이랑 체력전입니다. 미군들은 절대 저거 안 할 겁니다. 행군을 저희 부대보다 잘할 수 있는 부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좀 수월하게 이길 수 있겠다. 미 특수부대는 4강 토너먼트의 대진 결정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미 특수부대가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미 특수부대는 어떤 미션을 선택할 것 같아요? 미 특수부대는 무조건 소탕 작전 가죠. 소탕 작전 갑니까? 네. 그렇고요. 이유는? 늘 했던 거니까. 늘 전문이고 너무 실전처럼 있고. 했기 때문에 너무 막 배고파. 너무 지금 막 설레서 미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아까도 뭔가 보급 작전으로 바꿨을 수도 있다, 전략상. 미특수부대가? 왜냐하면 네, 미특수부대가 체력적으로도 좀 많이 이제는 적응도 하고 물이 좀 많이 올랐어요. 예, 물이 올랐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자신감이 엄청 세진 지금 기세거든요. 보급 작전은 네 사람이 모두 들어와야 맞아. 성공이에요. 전원 통과해야 돼. 전원 통과해야 돼. 한 명이라도 낙오가 되면은 맞아, 안 돼요.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다리 다친 사람들이 있는 팀이 있어. 맞아요. 네. 707에 그때 박찬규 대원도 약간 부상이 있었고 UDT의 이한준 대원도. 맞아. 거기는 한 사람은 무조건 뒤쳐진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노리겠다. 전략적으로. 네. 전략적으로 한다 그러면 네 사람이 으쌰으쌰해서 가면 쉽게 이길 수도 있다. 이게 사실 엄청난 핸디캡이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대진 선택에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해요. All right, fellas. First and foremost, good job, everyone. Yes. Great job. 실제로 회의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I think this is probably more operational, and this is probably more physical. Is kind of my guess. I just think where we have the most comparative advantage. So first, which operation, and then tell me who you think we should. 냉정하게 접근하네요. This right here, we probably have an advantage because we can ruck with weight. The only problem is if any of us get injured during this. Now everybody else has to carry the other individual's weight. I think that we should do the VBSS personally. 소탕이네. No, you're good. I'm very torn because UDT is already hurt, and so is somebody from 707. 이거 봐. 전작전. 다친 사람. 역시 이한이 스마트해요. 전략적으로 가야 돼. 됐다. 나이스. 아이고. So it's three guys versus four of us. But anything physical, you know, I'm not, you know, we're going to win that. I do agree that since the first day, we haven't lost a physical challenge. We've dominated every physical challenge. We know we're stronger than everybody, and we know that there's. 지금 이안과 카즈는 보급 행군 쪽을. I think we're going to pick UDT because they only have 3.5 guys. Injuries. 진짜로 이렇게 간다고? 야, UDT랑 붙는다고? 근데 이게 뭐 비겁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략이죠. 그렇죠. 네. Well, look, the goal right now is just to advance to the next round. So whichever the higher percentage chance of us winning is, I think we need. What do you feel most confident in? VBSS. Okay, there. I mean. 제프와 윌은 소탕 작전. Probably HID on the mopping up, I think. 여기도 2대2야. 야, 이러면 어떻게 결정을 하지? 야, 의견이 지금 네 사람이 반반으로 갈렸습니다. There was a split among the team. So honestly, choosing the mission was a very difficult decision for me. 어렵네. 하필 또 2대2야. 어떤 식으로 의견을 모을까?
아, 궁금하다. 4강 토너먼트의 대진을 결정하겠습니다. 미특수부대 카즈 팀장,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야, 궁금하다. 아, 이제 발표를 합니다. 힘들게 딴 거기 때문에 잘 써야 돼요, 이거. 진짜 유리한 쪽으로 가야 되는데. 4강 토너먼트 소탕 작전에 첫 번째 부대를 결정해 주십시오. 와. The CQB is a sea and a land mission, and U.S. Navy SEALs lead from the front on sea, air, and land. So we'll be going first. 어, 미 특수부대 소탕 작전으로 갑니다. 그렇죠. 소탕 작전. 그렇죠. CQB. 예상했어. I also saw a picture of a ship. That's where the premier maritime special operations force in the world do better than anybody. So I thought that could be a good mission for us. 아, 이거 보다니 실제로. 보급 행군의 첫 번째 부대를 결정해 주십시오. The first team for the foot march mission. 자, 보급 행군. 야. Be the 707. 오! 707. 아, 707이랑은 결승에서 만나자. 보급 행군의 첫 번째 부대로 707을 선택했습니다. 가자. 707을 좋아하네요. 이건 기회다. 707이 얼마나 체력적으로 좋은지 오.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오, 자신 있어하네요. 둘 남았습니다. HID와 UDT. 다음 부대의 대진을 결정해 주십시오. 아, 네. 누가 갈까? 아마 저희 부대가 뭘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 팀과 하려고 하지 않을까. 미특수 부대랑 붙고 싶습니다. 오! 본 미션에서 저희가 선택하고 저희가 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특수 부대가 저희를 선택해주고 저희가 리벤지 매치처럼 승리하는 그림을 가져가고 싶기 때문에 저희들을 선택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와, 이러면 도발인데. 아, 언제 또 UDT 뽑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죠? 근데 UDT는 소탕을 잘하기 때문에 네. 가고 싶을 거예요, 아마. 자! HID. HID. 오! 아, 실리를 선택하네. 그렇죠. SEALs, US Special Forces vs. HID. 저희를 고를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 기분이 좋지 않았죠. 오비슬리 VBSS speaks right to us, right? These two units, we've obviously worked with these guys a lot. And these guys we've become real close with, so we know that they're excellent. Oh. And I think that we should go against HID. They have limited experience doing that. We know how to do VBSSs. 아, 현명하다, 현명해. 경험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Oh. So we figured that HID would probably be easier to beat than UDT and the 707. So what I would say to HID is prepare to lose. Oh. Oh. 도발, 도발. 왜 우리를 만만하게 생각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고 HID의 대테러가 뭔지 보여주겠다. 미군이 저희를 선택한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야. And for the supply foot march, 보급 행군 707 versus UDT. 진짜 힘들겠다. 보급 행군은 707과 UDT가 대결합니다. 결승 갈 일밖에 없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겠지만 우리의 도끼는 이길 수 없을 겁니다. 도끼. 참호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많이 강하다는 걸 이번 미션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강했어요, 그때. 행군만큼은 압도적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아, 너 홍범석 팀장이 또 있거든요. 한번 지켜봐라. 진짜 707의 진가가 뭔지 보여주겠다. 와, 아, 최적의 대진인 것 같은데, 미 특수부대 입장에선. 결승 진출을 위한 마지막 관문, 4강 토너먼트 대진이 미 특수부대에 의해서 모두 결정이 됐습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실제 네이비 실이
그 소말리아 해적 석탕하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오, 예. 그분들의 그런 작전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거니까 네. 너무 기대돼요. 실전 작전 경험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리고 네. 점점 지금 업그레이드 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그린벨의 다운 또 아, 그린벨 이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거든요. 윌리언이 아, 이번에도 굉장히 좀 기대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와 근데 HID를 뽑았네. HID가 저격에서는 확실히 강한데 네. 이 대테러 쪽에서는 생각보다 할만하다고 느꼈나 봐요. 그 HID의 대테러 실력은 아직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는데 지난번에 네. 했던 해상폭탄 제거 작전에서 보여줬던 그 대양군을 제압할 때 하는 IBS 위에서 네. 그 절차적인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희가 정석이라고 네. 얘기를 했었죠.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총에 있어서는 HID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섬세하게 할 것 같아. 세밀하게. 와 야간이야. 야간이면 안 보이는데. 와 기대된다. 우와. 와. 야. 와 엄청 크다. 지난번보다 더 넓어졌는데요? 그래도 엄청 커. 뭐야? 크레인 뭐야? 오우. 와 규모 진짜 크다. 왜 뭐야 이게 사이즈가? 오. 와. 와. 한국 손을 게임에 있는 맵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그니까요. 한국까지 해가지고 너무 비싸다. 아, I thought it was big. It looked very big. It was impressive. I was very impressed. When we got to the CQB site and I saw the ship, I was pumped. In the Navy SEALs, in our training, in real world, we've done hundreds of ship takedowns and I feel very comfortable in that environment. 야, 수백 번 이상 그렇겠다. 익숙하구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작전 지역인지를 모르니까 좀 당황했습니다. 좀 당황하는 것 같아요. 강철부대 3 스케일 진짜 크구나. 규모가. 최강의 특수부대를 가리는 팀 서바이벌 강철부대 미 특수부대와 HID가 대결할 4강 토너먼트의 작전명은 작전명! 과연? 마약 소탕 작전입니다. 오? 오? 마약! 야 이거! 마약 소탕 작전입니다. 마약 소탕 작전 간단하게 끝나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It was my daily life and my daily job experience to do to capture bad drug dealers, all that stuff. 마약 소탕 작전은 육상, 해상에서 진행되는 종합 전술 미션입니다. 마약 소탕 작전의 대결 방식을 공개하겠습니다. 대원들은 마약 조직이 점령한 선박에 침투합니다. 추가 작전도가 있는 경납고로 이동하여 대항군을 제압 후 카드키를 확보합니다. 카드키. 카드키로 경납고 문을 연 뒤 추가 작전도를 획득하여 대항군 보스의 위치 및 추가 정보를 파악합니다. 이후 선박 내부로 침투해 은닉한 대항군 보스를 찾아 제압한 후 마스터에게 무전으로 보고합니다. 보스 소탕 완료. 대원 전원이 마약 증거물을 찾아 전원 결승점에 도착하면 미션이 종료됩니다. 와, 세다. 근데 이게 육해상을 전부 쓰는 미션이라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는 은밀하게 기동하고 적을 제거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자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 Feeling really confident, ready to get on. 이번 미션은 타임어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 그럼 뭐야? 타임어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타임어택이 아니어서 좀 당황을 하긴 했습니다. Disappointed. I expected to be a little bit faster just in kind of the comparison for it. 마약 조직과의 교전 시 발생하는 총상 개수로 승패가
결정됩니다. 아, 이거 진짜 신중하게 해야겠네. 진짜 실전이다, 이건. 총상을 입지 않는 게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최대한 전술적으로 천천히 가자 생각을 했습니다. 오. We often in operations chose speed over security, but this was a scenario where we should have chosen security over speed. 스피드보다 안전. 단, 타임 어택은 없으나 제한 시간은 존재합니다. 오? 20분 안에 미션을 마치지 못할 경우 실격 처리됩니다. 실격 처리됩니다. 각 부대는 작전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야, 대박이다. 와. 미 특수부대는 선박에서 소탕 작전하는 게 주 임무인 네이비실이 3명이나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실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찐경험. 진짜 이 미 특수부대가 실제 이런 선박에서 어떻게 작전을 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특히 이 선박 안에서의 작전은 움직임에 제약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생각보다 좁아. 예. 진입로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리고 단일 통로죠. 피격을 당할 확률이 두 배 이상 더 커집니다. 지난번에 윌처럼 하면 자칫하면 그러니까 예. 윌이 그렇게 막 돌진할 필요가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미 특수부대가 당연히 유리하겠지 했는데 신중함으로써는 우리 HID를 이길 수 있는 팀이 거의 없거든요. 네. 미 특수부대의 이 4강 대진 선택과 미션은 무조건 결승 간다고 보고 지금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결과가 잘못되면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그렇죠. 네. You're closest. You got the power. All right. So starting point. All right. So we're supposed to get a map and there's supposed to be a card key up here. 카드 키 먼저 잡아야죠. 아, 배 진짜 크다. 먼저 선미에서 경납고를 들어가야 됩니다. So obviously we're supposed to get to this point right here on the first deck. So we go midships and we make our way. Normally when we do a mission like this, we have a tremendous amount of intelligence. In this case, we were given very limited information about the ship. So we had to rely mostly on our training and experience. Oh, man. And that's about it. Okay. Point team lead. Yeah, but just with the idea that any of us can take any of these positions. Just start and approach the ship. We'll do sure, that. We can approach the ship that way. I like that. Will is the point man. Kaj is the team leader. Ian is an assaulter, and I'm rear security. But while you're moving through and doing CQC, you're always looking for work. Oh. Anyone can do any of these jobs, but these are the roles we have for each other in the beginning. 그렇지만 이렇게 짠 게 들어가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유동적으로 계속 변경할 생각이에요. 와. We don't need to beat this one to death or overplan it. We've done it 100 times, just like every other time we went into a ship or a house. Let's just try and keep our eyes open. We don't want to miss any of the clues. Speed, surprise, violence of action, cover a corner, security. Start to come on. 어, 역시 위로 스피드. When I've done the search warrants, we've close to 1,000 search warrants, and it's an easy mission for us. 어, 위는 수천 번 했대. 여긴 또 수천 번. Do what we do best, all right? I'll say, let's be honest, this is why we picked this. Yeah, yep, this exactly. This is the most natural thing for us to do. Yeah. Not too much. We've all done it. 아, 여유가 있습니다, 다들 표정이. 자신 있는 건가 봐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 이 말이죠. Ready to go get my kill on. 와, 멋있다. It pays to be a winner. 야. 스킬 장난 아니다. 대항군들의 모습입니다. 오, 보스. 와야. 4강 토너먼트. 마약 소탕 작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Yeah. 예, yeah, brother. 자, 시작합니다. 오, 1뛴다. 1뛰는데. 미리 또 불도저처럼 돌격합니다. 아, 이번에 많이 맞으면 안 되는데. 예, yeah, brother. 트라잉 투 겟 투 쉽 애즈 퀵리 애즈 파서블 비커즈 유어 프리티 버너러블 인 댓 오픈 에리아 위드 노 컨실먼트. 일단 선박을 진입을 하네요. 자, 포인트 벤이 윌이고요. 오! 대항군이
사망. 우와. 확실히 근데 미리 진짜 빠르긴 빨라. 빨라요. Hey, go. Flow past me. I tell the team to pass me, so I covered rear security. So at that point, Kaj was now the point man. 포지션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네요. 카즈로 바뀌었네요. 포인트맨이. 왜 바꾼 거죠? 윌이 대항을 하고 나서 백업을 들어가면서 이제 뒤에 있는 요원이 앞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와, 멋있다. 무빙. 여기가 아까 말했던 좀 위험한 동선 아닌가요? 그렇죠. 현실 통로는 굉장히 좁죠. 숨을 공간이 없습니다. 앞. I'm going towards the flight deck in the back. Kaj was in front. He stops every now and then to make sure that the rest of the team is behind him, or what we call a train. Once that train is all together, we eventually move. 자, 경낙고 쪽으로 갑니다. 확실하게 후반 경계를 해주고 있죠. 후방 대원은 뒤를 보면서 오네요. 와, 실전이다, 진짜. 어, 무슨 공포 영화 보는 것 같아. 선생님. 오!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추가 작전도가 경납고에 있습니다. 오! 아니 이런 갑자기 튀어나온다? 오! 또 나와! 또 나와! 또 나와! 계속 나와! 사망! 사망! Changing. Somebody get those guys. I got them. SSC. I got them. 카드키를 찾아서 경납고를 열어야 되죠. I got him. Got it. 어, 찾았다. 어, 찾았어. 자, 경납고 안에 들어가서 이제 추가 작전도를 확인해야 됩니다. Ready? Yeah, there's the hangar. 빠르면서도 엄청 섬세하게. 경납고 아닌가 봐요. 카즈 and I are now waiting for the door to come up. Jeff and Ian are pointed out towards the hallways to cover security. 어, 들어간다, 들어간다. 겁이 없어. 아, 윌! 오, 뭐야? 총기! And as soon as I start coming in, I start getting engaged. I go up to shoot and my gun jams. 기능 공장. 총소리 실감나네. 와, 진짜 무섭다, 이거. 사망! 어, 또 있어. 사망! 와, 엄청나다. 역시 미국 특수부대는 이제 스피드를 중요시합니다. 실전처럼. 네. 깨로. Cover behind, get rear. 윌 괜찮나? 1, 2, 3, d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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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we got a map. We got a map. 작전도 찾았습니다. We gotta go down to the stairs control room. 계속해서 이하는 뒤에 후방 연결을 해주고 너무 실전이랑 비슷하다, 진짜. TV. Open number 4, fourth watertight door, boss.
I look on the map. We got to go down the stairs. It says control room, push number 4, and then it showed a door like a watertight hanger, and it showed a boss. 이제 제어실로 이동해서 수밀문을 열고 기관실로 이동하게 되면 대항구 모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No, we got to go back out. Back out? Yeah. That first ladder. Go. Go down. 진짜 영화 보는 거 같아. You got bodies. Go ahead. First ladder down. Two ladder walls down. Control room. 자, 보시면 이제 포지션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이안이 가장 선두에 다시 포인트맨 서게 되고 줄줄이 따라가는 거죠. 아, 이제 이안이 선두로. 제어실은 지하 2층에 있어요. 오, 2층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자, 돌아서면 대안군이에요. 이안! 이안! 오! I know that there's obviously room behind us. I'm going down a set of stairs, turn the corner immediately. For us, especially the SEALs, is that uncleared space comes before a closed door. 아, 이게 어느 정도 다 예상을 하고 있나 봐요. 그게 예상을 쓰는 것 같아요. Hey, right here. 와, 총이 먼저 나온다, hey. 와. Come to me, guys. I open the door, and now I'm in the hallway. So now I'm the point man. Let me know when you're with me. 터치가 뭐죠? 터치가 이제 대원들이 다 붙었다. 고 해도 된다. 알아. 사인을 주는 거죠. 엄청 넓다, 진짜. 진짜 크다. 비누고장. 오, 어떻게. 안 돼. 뒤에서 해줘야 돼, 뒤에서. Come on. 그냥, you got hit. Yeah. You can feel it. Yeah. Unfortunately, you know, guns jammed. You're exposed, and so there's not places to just immediately hide or get behind. Exposed out there, you're gonna get most likely hit. 아, 여기서 좀 맞았을 것 같은데요. Hold on, hey. Yep, I'm right here. Right. Here. Go. Got it. Okay. 근데 복도가 너무 좁다. 야, 여기도 엄청 진입하기 힘들어 보이는데? 너무 좁아. 자, 제어실 입구입니다. Alright, let's go. I'm with you. 야, 대안군 진짜 많다. 진짜 많다. 보스를 찾으려면은 수밀문을 열어야 됩니다. 4번 수밀문. 사망.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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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어디서 온 거지? One more. 어떻게 된 거야? Pop straight. Let's go. Alright, let's go. I'm with you. 사망. 와. 와. 야, 잽. 저렇게 써서 맞춘다고? 진짜 빠르다. 진짜 너무 빠르다. He's down. Got the boss. 윌은 그냥 앞으로 가면서 쏴요. 야, 이거 타임 어택 있었으면 미특수보다 엄청 유리했겠다. 그러니까. 사망. CCTV. 오, 아, 저 사람인가 보다. 대항군 보스. Hold on. We're supposed to look for something that has a number 4 on it. 예, 4번입니다. 4번 수밀문. 그 안에 이제 보스가 있는 거죠. Control room. Thing said 4. Watertight door button. Watertight door. That's what we're looking 1, 2, 3, 4. That's number 4. 오, get ready, get ready. Watertight door. There it is, right there.
Moving. 경보가 떠가지고 다 지금 경계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대형원들. 미리 또? 미리 또? 사망. 어, 뭐야? 아니 어디서 나올 거라는 걸 미리 예상들을 하나 봐. We can surprise them as opposed to just running straight, and that's on the SWAT team. Time is ready to go. That the boss is dead. Someone grab that. 대항군 부스. We gotta find the boss. Go. Start pushing, guys. Go. Push. Get cover. Push. Push. 밀어버려. Push. 밀어. Push. 밀어버려. Push. He's. They're behind that. I don't give a. F- 야 영화다 영화. 윌은 완전히 몰입했어요 지금. He's they're behind that. I don't give a f. Hold on, I'm covering for you. Hold on, I'm covering for you. Let me check. I got rear security. Okay, you got it. There's a little bit different principle on, you know, Green Beret or Sith or other elements. They may flood a room as fast as possible, but at the same time, for us, specifically SEALs, we would not rush. 이제 스타일이 다르다, 그린베레하고 네이비시라고. Open the top. 오, 오,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윌 너무 빨리 가잖아요. Stop, gangster. What's up, gangster? Stop, gangster. Cut. Cut. 오, 보스, 보스, 보스 대야. Down, man down. Got him. Hey, got the bad guys down. Hey, call on the radio. I'll take your spot. You go ahead and call on the radio. Here, I got it. Master, USS Special Forces, cartel boss is down. This is Master. There's a follow-up mission. Oh, 추가 미션. 항만에 설치된 마약 조직의 자폭 장치가 발동됐다. 자폭 장치. 육지에 있는 1번 크레인에서 추가 정보를 획득한 뒤 마약 증거물을 확보하여 퇴출하라. 와. 지금부터는 타임 어택이 적용된다. 총상 한 발당 60초의 페널티를 부여하며 더 빠른 시간 내 미션을 완료한 부대가 야, 승리한다. 이거 중요하네. 그러면은 총상이 있으면 선박에서 맞은 총상도 60초로 선박에서 맞았던 총상 개수와 그리고 육상에서의 작전 완료 시간을 더해서 총 페널티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이번 작전은 시간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겁니다. 예. 우리 윌 형님 어떡해. 그러니까 많이 맞았을 것 같아. 브레인 1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네, 이제 선박에서 나와서 크레인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It's also very common in a real world operation. Once I heard there was a time component, I felt good because I knew we had been moving with great speed. So a time component of the mission I think greatly benefits us. Back this way. 시간은 이제 재고 있는 거고요. To the right, I see no tangos. 자, 1번 크레인에 추가 작전도가 있습니다. 와, 50m래. 약 15층 높이입니다. 크레인이 너무 높아요. 아우, 너무 높아. We're moving over here to the crane. Very tall, giant cranes. Very overwhelming. How do we get up there? What are we gonna do? 야, 저 올라가는 것도 한 세월이겠다. 그러니까 타임 어택인데. 그니까요. Ian, you and I at the top. You guys hold security. 와, 사람이 안 보여. 웬만한 빌딩보다 훨씬 높은 것 같은데? 커버 아웃, they got up. Jeff, it's cover out, they got up. There's nothing we can do holding up. 체력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이안이 올라가고 카즈랑 같이 올라갑니다. It was just a long climb all the way up. It was extremely tiring. But I knew that this was a speed mission, so I was going as fast as I could. Kaj was going as fast as he could. Kaj, you good? Yeah, I'm good.
올라가야 마약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Now one more level. Hey, come here. Yeah. Come here. 와, 엄청 빠르다 근데. This is clear. Oh, 또 있어. 와, 숨어 있어 대항군들이. 확실히 다 업그레이드 됐다니까. 대항군 보스 여기도 있네요. 아, 대항군 보스 등에 있어 추가 정보가. You pull, I'll go. Three, two, one, go. 와, 힘들게 올라와서 바로 진입합니다. 와, 잘 숨어 있는데 대항군? 아, 맞았어. 야, 맞았어. 맞았어. 오, 보스가 빨라요. 내가 no gun up. 오, 탄창 떨어졌어. 오, 이안 혼자 해야 돼. 안 돼, 안 돼, 지금. 이안! 내가 no gun up. 사망. 사망. 아, 여기도 많이 맞았을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그렇죠? 많이 맞았어. 자, 보스 등 뒤에 작전도가 있습니다. Map. Map. Right here. Let's go. 오, 지도. You read it out. 어, 발견했어, 바로. First step. 어, 둘 호흡이 너무 좋다. You see it? There's a bad guy right there on the top. Yep, on the top. There's another bad guy over there to the right, bad guy there. So we're gonna have to, honestly, we need to go wide. I think we're gonna go. 저항군의 위치를 보면서 대충 어디 있을 거다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I could see the containers. I just thought to myself, we got the next piece of information because we were expecting that there would be enemy among the containers. 그래도 위에서 내려오면서 또 한번 보네, 전체적으로. 시간을 허투루 안 쓰는 것 같아요, 절대로. If we can correct. Pop it across, hey. Hit the guy on the right. Are we good? We gotta look at the map. What? Familiar with the map, sis. Okay, you guys. Yes. Look at you see the two tangos on the roof? We yep. see them all right there. We've been watching them. Okay, cool. All right, you guys, here's where we are, crane one. We got to get to this container to get the drugs. All right, we're going to cut diagonal straight across. Be on the lookout. There's two guys. Get ready. We're just going to fight our way through. So Kosh comes down. This is an entry point. We have to get to this container that says it has drugs. So it's a gold drugs map, point A to point B. They're just very easy to read. 5번 컨테이너에 있어요. So we knew that we were going to, instead of go straight to the door, we were going to go wide. And then come at a different angle so that the bad guys wouldn't see us approach. 선박에서는 직진했지만 지금은 이제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네. 넓게 퍼져서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작전이죠. Let's go. Go. Move, move, move. The phone. 자, 제프가 앞장섭니다 이제. 뛴다, 뛴다. 와, 위에 엎드려도 있어. 진짜 스케일이. 야, 뒤로 가. 어, 이제 진입해요. I'll pop across. I'll pop across. I'll pop across. 와, 많다. 많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다이애그널 크로스, 예. Pop across. 오, 맞췄어. 사망. 와. 사망. Get out, get out, get out. Two down, two down, push. No, let's go, let's go, let's go. 기동관 사격을 진짜 잘한다. Push, stop pushing, time. Go, go, go. Time, pop left, Jeff, I'll pop right. 와, 멋있다. 대항군들도 엄청 당황해.
너무 빨리 들어와서. 이게 실전 대테러구나. I think people just got a little overexcited to be in there, and everyone is really amped up, moving through fast. I'm here, I'm with you. 아, 저 위에, 위에가, 오! 위에 메모가 있어? I got the right, there's someone there. Yes. I'm with you. Boop, top, top! Up front! Yes. Jeff. Jeff. 아 진짜 어렵겠다. 조금 맞았다. 까마. 오, 아, 오 맞았어 맞았어. Got him up top. Got him up. 3호. Go. 와, 정신이 하나도 없겠다. Changing. Push, cross, blast. 윌이 좀 흥분한 것 같죠? 흥분을 좀 가라앉혀야 되지 않을까요? Let's go. Push, cross, blast. Changing. Blast. 3호. 아, 많이 맞았다. 또 뛴다, 또 뛴다. 자, yeah, cool right. 3호. 3호. 아. 자, yeah, go cool right. Pop right. Kind of what we had discussed beforehand was moving at a much slower pace, and nobody really understood why we were doing it that way when we just kind of got wrapped up in the excitement of what the mission was, and you know, two down, push! Up front! Yeah. Go! Yeah. 야, 30초 만에. 우와. 장난 아니다. 팝 right! I'm fresh. 아, 이거 불안한데. 자, 위에서 또 일어났어요. 저격! I'm fresh. Oh, pop, pop! Up top! Up top! Get him, Jeff. Get him, Jeff. 3호. Got him. 3호. I'm up, let's go! You up? Holding it! I'm up, let's go! You up? Holding it! 또 있어, 또 있어. 어, 또 숨어 있어. 왜 이렇게 많아? Pop it up. You good? Go. He's down. Moving. 와, 대형은 왜 이렇게 많아? 거의 다 왔어요. 자, 5번 컨테이너 다 왔습니다. You gotta go up. Gotta go up and over. Right here. Up and over. We're throwing you up. Come on. Up on the roof. Ian, wait. Hey, hold rear. Hold rear. It's holding. Get up, give me a knee. 또 위리야. 컨테이너 5번 올라가야 됩니다. 아, 위로 올라가야 돼. Somebody hold security. We decided just to send Will up. He's our lightest team member because we had a time component to the mission. Rather than waste another 30 or 40 seconds, because that could be the difference in winning or losing. 혼자 돼? 한 명은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We can move with them. We can move with them and hold. 마약을 지키려고 이 대항군은. It's now time. I know that I have to work and that I know how to work. 아, 제발. 아, 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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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 돼. 맞았을 텐데, 그럼. 야, 문 열면서 맞은 것 같은데, 이거. 노출돼가지고. 오. 제압을 못했어 아직. Run. Let him come forward. Run. Let him come forward. 그렇지, 여차하면 이제 컨테이너 쪽으로 발사.
오, 태양군 잘 피한다. 태양군들 많이 훈련됐네. 지금 브리칭을 해야 됩니다. 확인! 확인! From my experience as a SWAT officer, it looked very real. Got the dope! 마약 증거물 찾았습니다. That's good. Let's go. 진짜 불도저다, 불도저. You need help? Go, boys! Right here. Here we go. Grab the bag. Yep, go. Grab back, back down, back Jeff, down. Jeff, watch out. 자, 이제 결승점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아, 근데 가는 길에 아무것도 없겠지? 어, 뭐야? 어, 뭐야? 이건 뭐야? 야, 이게 뭐야? Contact right! Contact right! 결승점 앞에 막아섰습니다. 와, 대박이다. 와, 스킬 봐봐. 오, 다 둘러싸였어. We were approached by another vehicle. A vehicle came in with multiple enemies and engaged them. It was very quick. You know, we were good from there. 보스! 보스가 3명이나 되네. 윌 또 혼자서, 아, 윌! 아, 보스 나옵니다, 보스 나옵니다. 자, 보스 제압. Moving, moving. 오, 확인 사살까지 하네. Rear, watch rear, watch rear. Moving, moving, moving. 자, 다 들어와야 됩니다. Right here. The deck, get the flag, we're done. 타임 어택이 이제 종료됩니다. Right 끝났습니다. The flag, we're done. 와, 대박이다. 스케일이 미쳤다. Good job overall. Good tactical movement. Good job reacting to intel. Good job switching positions. So probably the best thing that our team did is that we were aggressive and we were constantly looking for work. Sometimes people would have a gun jam and immediately the next guy would roll in, engage the next target, kill them. I feel proud of the way my men executed the mission, having never really worked together in a CQB, but I'm nervous because of the number of shots that were taken. There was, we came out way too hot. Yeah. Like, we could have taken our time in the first half, could have stayed covered and concealed, take shots. 그렇죠, 그렇죠. 총알 몇 발 맞았는지가 진짜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많이 맞았을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4강 토너먼트 마약 소탕 작전 미 특수부대 엄청난 속도로 작전을 완료했습니다. 스피드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야, 진짜 아예 저희가 예전에도 봤지만 이 윌 대원의 이런 뭐 불도저 같은 게 이번에 또 나왔어요. 예. 오히려 같은 팀원인 이 네이비실이 당황할 정도로 사실 그 팀원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어느 순간 윌 혼자 들어가고 오죽하면 우리도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나머지 세 명의 대원들도 너무 빠른데라고 얘기할 정도면 실제 미국 육군에 있는 그린베레 그린베레는 강습 작전을 주로 합니다. 특징 강공. 빠르게 헬기로 침투하거나 아니면 육상으로 와서 빠르게 치고 작전을 완료하는 밀고 들어가는 방식을 많이 선호하고 네이비실 같은 경우에는 은밀하게 작전하는 걸 선호하는 작전 형태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그린베레가 네. 대부분의 작전할 때 윌처럼 거의 비슷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미군의 육상에 있는 부대는
위험하더라도 앞에 있는 포인트맨에 맞더라도 뒤에서 밀어붙여서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된다. 그건 결국에는 부대의 특징이죠. 마지막에도 그냥 혼자 돌진해가지고 하는 모습이 너무 멋졌고 또 이제 다만 걱정되는 건 이제 총상이 좀 걱정되긴 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런 한 발당 60초 페널티니까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지가 좀 가장 궁금한 것 같아요. 저번에 대테러 연합작전에서는 총상 개수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적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박이라는 장소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른 미션에 비해서 총상 개수가 조금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윌 변수가 지금 있습니다. 스피드하고 총상은 반비례할 수 있는 거니까. 대항군 왜 이렇게 빡센 거야, 복스들? 시즌2 우승 부대원 특전사 오상영. 시즌1 특전사 에이스 박도현. 기억나시죠? 그리고 우승 부대원이 UDT 김민준. 대한군 보스는 정밀 조준이 가능한 총기를 가지고 똑같이 특수부대처럼 이제 움직였던 걸 볼 수 있었을 겁니다. 많이 맞았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육군 첩보부대 HID의 마약 속탕 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일단 뭐 사격에 있어서는 HID는 뭐 압도적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신중함. 신중함에 있어서 좀 굉장히 냉철하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네. 아, 근데 나는 요 의견이랑 좀 반대인 게 사실 윌이 탐색전 할 때 조준 사격 잘 못했어요. 근데 지금 기동 사격 할 때는 잘 맞추잖아. 조준 사격 잘한 사람들이 또 이제 움직이면서 쏠 때는 불편해 할 수도 있어. 오히려. 네, 다르죠. 네, 미 특수부대가 상대를 HID로 잘 고른 건지 아니면 실수한 건지 이제 지금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작전도를 획득하는 게 먼저니까. 일단 경납고에 가서 작전도 확인을 하고 작전도에서 보스 위치 파악했을 때 지금 제어실이랑 기관실 나와 있으니까 내가 볼 땐 이 둘 중에 한 군데지 않을까. 보스 위치 파악하고 증거물 획득해야 돼. 아, 역시 전략의 강민호. 여기까지 이제 인지가 됐으면 역할 분담을 해야 됩니다. 이제 역할 분담. 그렇지. 처음부터 원맨을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할 때 누가 하면서 갈래? 포인트맨이랑 같은 말입니다. 포인트맨이랑 같은 얘기죠. 선두. 네, 제가 빠르게 이거 원맨 할까 가겠습니다. 이동규가. 그리고 여기서는 후방 경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라스트맨 보겠습니다. 라스트맨 박지윤. 좋다. 스승과 제자의. 근데 어차피 가면서 계속 바뀌니까 그때 맞춰서 하자고. 소통 계속 해야 돼. 저희는. 동규가 원맨, 지윤이가 라스트맨인 상태로 진입을 하기로 했고 근데 통로가 좁고 격실이 많은 공간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바뀌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진행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여기도 좀 유동적으로 하네요. 근데 이게 시간이 너네가 볼 때는 충분할 것 같아? 20분이죠. 이걸로만 봤을 때는 10분도 안 걸립니다. 일단 타임어택 아니니까 너무 냅다 뛰지 말고 뛰기 좋다고 해서. 그래, 이번엔 총상을 조심해야 되니까 은원패 잘해서 너무 막 걸어가면서 교전하지 말고. 그치. 이게 달라요, 지금. 속도 조절하면서 총상을 최대한. 빠른 걸음 정도? 쭉쭉쭉 나가는 게 좋아. 제일 중요한 건 최대한 총상을 맞지 말자. 그 시간 안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전술적으로 가자. 총 맞지 말자. 군인이 총 맞으면 되나? 군인이 총 맞으면 멋있다. 가보자고. 와, 멋있다. 미군 잡고 본 미션 승리해서 저희를 선택한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자신 있는 건가 봐요. 이 특수부대 아직도 기구 안 하셨나요? 비행기표 얼른 끊어드리겠습니다. 도발. 비행기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눈깔 똑바로 뜨고 준비하자. 우와. 부신 대로 서. 전문가 안전 확인하십시오. 든든하다. 여기도 트레인이네. 4강 토너먼트 마약 소탕 작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 앞에 이동규. 자, HID 시작합니다. 자, 제 앞에 이동규, 맨 뒤에 박지윤.
와, 궁금하다. 경락구 쪽으로 가는 거죠. 오, 바로? 바로? 와, 피하면서. 오. 한상세. 한상세. 프론트맨 이동규. 네, 고. 고야용이 이제 제일 앞으로 갑니다. 아, 탄창을 가는 동안. 네. 네, 고. 자, 경납고로 이동합니다. 경납고에 이제 대항군이 있고 거기에 카드키가 있죠. 오. 경납고로 이동하는 길에도 대항군이 숨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좀 신경을 쓰면서 통과를 했었습니다. 아, 신중하다. HIV. 뭔가 좀 더 신중한 것 같긴 해요. 대기. 여기를 어떻게 대처할지가 좀 궁금한데요. 잡아, 앞에 잡고, 앞에 잡고. 어, 나오잖아, 이제. 갑자기 튀어나오잖아. 클리어. 고, 고, 고. 아, 안 돼. 클리어 아니야, 클리어 아니야. 아, 안 돼. 클리어. 고, 고, 고. 클리어. 고, 고, 고. 자. 어, 근데 대응 잘했다. 사망. 아, 되게 침착하시다. 오, 진짜 침착하다. 너무 멋있다. 대항군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튀어나와. 정말 이러다가 한 발, 두 발 맞기가 쉽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고대원님. 앞으로 또 엄청 나올 건데. 갑판에 갔을 때 바로 교전이 시작이 됐고 어쨌든 총상을 입지 않도록 최대한 천천히 가자. 요게 다릅니다, 지금 미특수 부대하고. 오십시오, 한 명 오십시오. 오케이. 몸수색 하겠습니다. 아, 몸수색. 대항군한테 카드키가 있죠? 어, 찾았다. 여기 있습니다. 있어? 자, 경남구 안에 들어가서 이제 추가 작전도를 확인해야 됩니다. 경락고, 경계. 경계, 경계. 경락고, 경락고. 지금 두 명, 두 명씩 이렇게 나눠줬죠. 아, 이 안에 몇 명이나 있을까? 몇 명이 튀어나올까?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너무 천천히 열려서 아, 이거는 우리가 위험에 노출이 더 될 수도 있다 해서 엎드려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 오, 엎드렸어! 먼저 보겠다는 거죠, 빨리. 오오오오오 떨려. 자, 대항군 잠복하고 있습니다. 자, 경납고 안에 들어가서 이제 추가 작전도를 확인해야 됩니다. 동규가 들어가. 오케이. 지훈이 같이 들어가. 대기, 대기. 대기, 각 안 나옵니다. 우와, 각 안 나옵니다. 오케이, 고. 오케이, 고. 있다고 예상하는 거예요, 지금. 맞아, 있다고 예상하는 네. 거예요. 뒤로 물러섭니다, 이거 나오면서. 사망! 사망! 오! 사망! 오케이. 진입. 미특수 부대는 앞으로 돌진을 하는데 HIV는 뒤로 빼면서 빠지네요. 그 차이가 있어요. 진입. 클리어. 경계 봐줘. 작전도 찾았습니다. 지하 2층 CCTV 제어실 들어가서 4번 버튼으로 문 열림이야. 수밀문 기관실. 기관실의 보스. 최강민호 팀장님이 네. 빠르게 파악했죠. 파악해서 동료들한테 이제 공유를 했습니다, 같이. 기관실에서 보스 잡아야 된다.
오케이, 출발. 인지 완료. 대기. 네, 지금 대기, 대기. 오! 정규, 고. 라스트맨. HID가 이런 부대구나. 제가 작전도를 확인을 했고 정확하게 키워드만 인지를 해서 전파를 해줬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원맨이 이동규입니다, 지금. 후방 경기 잘 보십시오. 후방 조심. 제어실로 내려가는 복도가 너무 좁았고 여기서 대항군이 튀어나온다면 무조건 총상을 입고서 교전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에 신경을 곤두 세우며 대응했습니다. 냉철한 판단. 붙어. 어, 저 있지, 뒤에 있잖아. 기능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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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아, 스승님이 케미가 완전 좋아요. 동규가 기능고장이라서 제가 또 사격을 해서 대항군을 사살을 했습니다. 팀워크 최고다. 제자 뒤에 문 열어주십시오. 꼭. 꼭. 와, 총이 먼저 나온다. 와. 진입했어요? 들어갔대. 다른 팀원들이 잘 커버를 해줘서 지체 없이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확실히 속도감은 아까 미특수부대랑 느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네. 진짜 침투한 느낌이 나요. 어, 여기였거든요, 여기. 좁은 복도, 와. 길이 하나고 일자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대항군이 나타나서 깜짝 놀랐어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앞으로 전진하면서 제압을 했습니다. 근데 복도가 너무 좁다. 제어실에 CCTV 있고 4번 버튼. 오, 다시 한번. 그렇죠. 네. 들어가겠습니다. 제어실 4번 내려가야 됩니다. 여기 좁아요. 아, 여기 조심해야죠. 계속 있어, 계속. 몇 번? 4번. 진짜 맞닥 뜨리는데, 이제? 오! 대박. 자, 들어옵니다. 제어실로. 확실히 신중하다. 진짜 미특수부대랑 완전 다르다. 사망. 오, 이동규. 고고. 경계. 어, 바로. 오. 오, 바로 왔네. 사망. 오케이, 클리어. 저희는 총상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은원 폐물을 이용해서 진입을 하자. 많이 안 맞겠다. 진짜 확실히. 총상 없겠는데, 거의? CCTV! 오케이. 보스다. 자, 대항군 보스는 기관실에 있어요. 사문을 열고 기관실로 가야 돼. 예, 4번입니다. 4번 수밀문. 그 안에 이제 보스가 있는 거죠. 4번. 등이 켜지면서 경계가 더 삼엄해지겠죠. 어우, 긴장돼. 어, 뭐지? 대항군들이 막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좀 더 긴장을 세우고 좀 사주 경계를 했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윌과 얼마나 다른지. 미특수 부대는 그냥 밀고 들어갔거든요. 고! 여기서 이제 뭐가 튀어나오겠구나. 긴장을 했습니다. 고! 오, 이 앞에도 있어! 샷! 오! 기능구자! 오, 아, 또 기능구자! 기능구장이야! 샷! 기능구자! 사망!
야, 이번에도 다음. 스승과 제자님. 클리어? 클리어. 대항군을 다 사살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기관실로 이동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되게 조심스럽다. HID. 완전 좋아요. 팀워크 최고다. 샷. 클리어. 저 총상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교전 중에 총상이 하나 맞은 걸 인지를 해가지고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아, 이동기 맞았대. 이동기 맞았대요. 포인트맨이 확실히 힘들구나. 노출이 많이 되니까. 노출이 많이 됐죠. 대기, 대기. 이. 어, 뭐야. 보스의 위협 사격. 어, 너무 무서워. 우측. 아. 갑자기 총성이 들려서 은원패 물 뒤로 빠르게 이동을 하면서 보스가 있는 곳을 찾아보자. 네, 계단 뒤에. 계단 뒤. 아, 보스 나옵니다. 보스 나옵니다. 자, 보스 제압. 보스 클리어. 확실하게 보스를 제압할 수 있게 거의 4명이서 동시에 사격을 실시를 했고 보스를 제거를 했습니다. 완전 다르다, 두 팀이. 스타일이 완전 다르죠, 지금. HID는 계단 위에서 4명이 동시에 제압을 하고. 네. 맞어, 여기 HID. 보스 소탕 완료. 여기는 맞어. 추가 미션을 하달한다. 자, 추가 미션 이제 나옵니다. 항만에 설치된 마약 조직의 접속 장치가 발동됐다. 접속 장치가 발동됐다. 육지에 있는 일반 크레인에서 추가 정보를 획득한 뒤 마약 정보를 확보하여 퇴출하라. 추가 미션부터는 타임어택이 적용된다. 일반 크레인. 총상 한 발당 60조의 페널티가 발생한다. 최대한 신속하게 미션을 수행하라. 뛰어야 돼. 지금부터 타임어택 적용됩니다. 추가 미션을 들었을 때 타임어택도 있었고 총상 하나당 페널티 60초가 주어진다는 의견을 듣고 아, 진짜 정신 차려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쉽게 가진 않는구나. 지금부터는 조금 빠르게 움직여야겠다. 네. 고! 후방 경기 잘 보십시오. 승리하게. 조심. 서주 경계. 경계 맞아. 서주 경계. 저희가 인정해서 크레인 쪽으로 이동할 때 막상 이제 그쪽으로 뛰어가면서 보니까 좀 와, 이 높이가 정말 무시 못하겠다. 찍 높이래요. 오케이. 누가 올라갈 거예요? 이제 서주 경계. 자, 이동규, 박지윤. 아, 스승과 제자가 올라가네요. 크레인이 생각보다 많이 높았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두 명은 올라가야 상황 조치를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와. 아, 너무 좁습니다. 어, 미치겠다. 밑에 무전기. 어? 뭐야? 떨어졌어요. 밑에 무전기. 아, 이거. 무전기야? 네, 밑에 무전기. 이동규 대원이 크레인 올라가는 과정에서 무전기를 떨어뜨려서 거기서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우발 상황이 생기지 않았나. 아, 돌발 상황입니다. 무전기 올려줘. 한 명 올라와야 돼. 무전기 가지고 올라와요. 무전기 떨어뜨린 거 받았습니까? 어. 시간이 약간 지체되겠네요. 빨리 빨리. 타임어택 타임어택. 저쪽이. 타임어택이 주어지기도 했고 무전기를 받아서 신속하게 이동을 했습니다. 너무 높아. 올라가야 마약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어? 왜요? 야용아, 저쪽에 대항구 있다. 확인. 팀장님, 저기 컨테이너 양쪽 2층에 대항구 한 명씩. 오른쪽에 한 명, 왼쪽에 한 명.
저랑 야윤이는 주변을 보면서 참고할 만한 사항들이 있는지 이런 거 좀 판단해보면서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황 파악이 엄청 빠른 거 같아요. 다지 대기 자 도기 대기 여기 어 여기서 많이 맞았어 아까. 자 보스 등 뒤에 작전도가 있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고. 아, 제발, 제발, 제발. 고. 들어가야 됩니다. 오, 숨어 있어. 맞았어! 이동규 쓰러졌어! 이동규 너무 맞아! 야 이거 다음 주에 계속 나오는 거 아니야? 다음 주에 계속 나오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다음 주에 계속 나오는 거 아니지 않는데 그만. 형이 꼭 그만할 때마다 일부러 멈추는 아니, 거 아니에요? 그게 이거? 불안한 거야. 와, 왜 갑자기 쓰러졌지 왜? 이거 쓰러지면 완전 불리하잖아요. 불리하죠. 집중 사격을 당할 수도 있고. 그 한 자리에서 맞는 총상은 하나로 계산합니까? 아닙니다. 다 계산합니까? 아, 감지기에 한 발 맞을 때마다 누적되기 때문에. 계속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쿨타임이 있잖아요. 계속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결과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4강 토너먼트 마약 소탕 작전 미특수 부대와 HID 두 부대 가운데 어느 부대가 결승에 진출하게 될지 결과는 다음 주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도전 체력! 시청자 여러분들 기대해요. 경례! 강철! 여기서 가장 많이 총상을 입지 않았나. 스톱. 아, 사랑합니다. 친구다. 진압에 애를 먹고 있었고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마약 소탕 작전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조금 우리가 빨라야 됩니다. 제발. I'm nervous about what the final result. 승리한 부대는 입니다. You feel terrible. 분노, 아쉬움, 이런 감정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승 진출을 결정짓는 300kg 보급행군. 진짜 다 왔다. 결승 다 왔다. 4강만 이기자. 시공실이 4강 문턱에서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꼭 이기자. 자, 유대티 화이팅! 가자. 아! 뒤 온다. 아! 조금만. 아이씨. 아. 형, 진짜 씨발. 또 온다. 또 온다! 양이 형! 가자. 좀만 더 숨어요! 양이랑! 이때까지 했던 것들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 정신이 싸웁니다. 절대 멈추지 말자. 아! 제발! 사격 끝! 채널 A